영화 덩킹의 내 남자와의 인터뷰 도중 있었던 일인데요. 아직 개그요. 촬영이 다 끝난 후 찍었던 이 사진 한 장에 차마 말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. 드릴게요. 제가 너무 팬이어서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었어요. 네. 네. 그럼요. 근데 먼저 준열 씨랑 저 둘이서 먼저 아. 준열 씨 평소 팬이었던 준열 씨에게 먼저 촬영을 부탁한 건데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그러지 마세요. 네, 둘이서만. 팬심 때문에 본의 아니게 두 분을 씁쓸하게 만든 저의 죄 용서해 주실 거죠? 이제 다 같이 한번 태연 씨 제가 오늘 너무 신나게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줄 조언이 있어요? 여자 좀 덜 만났으면 좋겠어요 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머 땀이 흘렀어 이제 이유리 씨의 거침없는 입담에 땀을 한 바가지 흘렸던 공주 아나운서 그런데 이 땀에도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리 씨가 워낙에 극 중에서 다양한 한창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촬영이 중단됐었는데요 네. 아, 제 건데. 어머, 비싼 차 타고 다녔네. 연지 차를 빼러 갔다 온 김주우 큐레이터. 이거 아니, 아니. 어, 이거 빨리 찍어주세요. 아니, 아니야. 간단히 얘기해야지. 땀이 흘렀어, 이제. 아, 네. 어떡하지,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앞으로 차는 주차구역에 제대로 파킹해주세요. 제가 사실 박범원 씨 정말 팬인데 전화 연결 혹시 지난 4월 제가 차태현 씨한테 박보검 씨와의 전화 연결을 부탁드렸었죠. 그런데 사실 리포터로 오신 분이 네. 엄청 이게 너 팬이라고 해요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근데 아니 없어. 처음에 전 저 자리에 없었습니다. 완전이에요. 되는 거야? 네. 오와. 보검이가 뭐. 촬영 끝날 무렵에 박보검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었는데요.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러면 정리합시다. 네. 안, 안 맞는 거죠? 안 맞네요? 네. 보검이가 확실히 박보검. 아쉬운 마음만 아는 채 촬영이 종료됐고 저도 퇴근했죠. 그런데 5분 뒤에 보검이가 수업 중이었습니다. 박보검 씨한테 전화가 아니, 왔었던 거예요.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, 아닙니다. 전혀 아닙니다. 뭐 전화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세요. 아니, 늦게 받았네요. 아니, 잠깐만요. 저 이미 한강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. 아니, 리포터 분을 찾으러 가셨는데 내가 봤을 땐 없는 그림에서 웃길 것 같아요. 없는 그림이 웃기는 말든 저 다시 왔습니다. 박보검 씨랑 통화하려고요. 보검아. 이분이 다시 오셨네. 안녕하세요, SBS 한밤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오,